단어 공부하는 방법.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까?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뭐 쉬운 단어부터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나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그 관심사를 듣는 방법으로 단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것은 내가 직접 이야기를 녹음한 내용에 대해서 자막을 읽어가면서 베트남어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인데, 잠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스피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길을 내보는 사람이 눈길을 가리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포츠의 형태를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내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우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 칵, 냥. 이게 약, 칵 방법이고, 아마 냥 하면은 짧은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어떤, 바디 나오는 어떤 의미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딘덴자 이거는 자이가 길다라니까 뭐 장거리에 해당하는 단어일 것 같고, 아 그다음에 호앙깍사, 싸는 멀다니까 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호앙은 호앙야 이게 발음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달리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관한 자막이 이렇게, 베트남어 자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꽝, 깍, 냔. 돌아 나 황탁 등 는덴자 황탁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한국어는 이미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베트남어 자막은 보통 여기 이쪽에 유튜브에 그 자막이 기능이 있는데, 이 자막에 자동 자막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 자막에서 베트남어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베트남어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직접 그 내용을 입력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영상을 보거나 하면서 이 한국어든 내가 뭐 영어를 좀 하면 영어든 들어가면서 이 베트남어 자막을 틀어놓으면 계속 이 단어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극장에 갔을 때 영어를 못하는데 보통 우리가 영상 더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막을 보면서 영화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막을 설정을 해놓고 원하는 언어에 대한 자막을 설정을 해놓고 내용을 알아들고 하면서 그 자막의 글들을 읽으면 상당히 단어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어를 알게 돼요. 단어를 알면 언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 능력은 가장 기초적인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장의 어떤 표현 방식까지 알게 돼요. 그러면은 단어, 문장 표현 방식은 문법으로 이어지니까 문법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어의 기초가 충분히 형성이 된다. 물론 바르게 읽고 말하고 또 듣는 부분은 다른 얘기지만 우선은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 이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의 다양한 국민의 품상이 밑에 자막이 나와요. 모든 법관 수준 작가들 셉터까지 떡도 떡 노이 투에 학녀 발전과 됐다오 방 각수중 돌라 몬테다오 도젠 꿈따코테토 눈몽 뜨따오나오 반니베노 단유 활동 이렇게 자막을 읽어가면서 들으면 단어 공부가 된다. 속으로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단어를 잘 공부할 수 있다. 다양한 소스, 그런